과도의심을 가져 의심하고 의심할 때 어느 순간부터 천근만근의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다가 몰록 내려놓았을 때의 기쁨을 맛보았는가? 일찍이 알지도 못했었고 알 수도 없었던 일을 직접 온몸으로 체험해 볼 것 같으면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때를 당해서도 화두의심을 내려놓지 말고 지어나갈 것 같으면 더 큰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로다. 참으로 명징한 것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되어져 오고감에 걸림이 없어 조만간에 시절년이 도래하게 될 것이니 결코 서두르거나 기다리지 말지어다. 일 없는 사람처럼 지어가고 지어가다 보면 어느덧 순숙해져서 들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지고 놓으려 해도 도망가지 않게 되미니 어떤 크고 작은 경계 현상이 또다시 앞에 나타나더라도 그전처럼 상관하지 말고 지어갈 것 같으면 시절 인연 따라 문득 허공이 찢어지고 대지가 무너져서 청산대군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니 보는 바 없이 보고 하는 바 없이 하고 살면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요. 참으로 일마친 대장부의 삶이란 이와 같고 이와 같아서 옛부터 기신도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갈 것 같으면 그 묘함이 더해져서 많은 인연 있는 이들에게 기하게 쓰여질 날이 기필코 있을 것이로다. 화두의 현미함이 약도 되고 병도 되니 한번 크게 의심해서 상을 깨뜨리면 끝간데 없이 통쾌하고 시원한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함을 맛보게 되리라. 나무마바냐 바라밀. 예, 오늘도 임재로 가운데서 평상심이 도다.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다 하는 그 말을 여러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육안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평상심, 천안, 해안, 법안의 평상심, 또 진정한 어떤 본질적인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서 말하는 평상심 시도락하는 의미를 스스로 터득할 것 같으면은 평상심 시도라고 얘기할 것도 못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치가 드러나고 말귀를 알아먹으니까 평상심이 도다.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그 말 배워서 평상심이 도다 하고 써먹는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진정으로 불법의 안목을 터득하고 평상심이 도닥하는 어떤 입장을 요달해야지 아 이것이 평상심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평상심이 되고자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겠나 본래 그렇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떤 것도 소화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임재 스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부터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제방의 선지식들이 말하기를 도를 닦는 것이 있고 법을 깨칠 것이 있다고 하는데 도는 닦는 것도 아니고 깨칠 것도 아니죠. 그대들은 무슨 법을 깨치며 무슨 도를 닦는다고 말하는가? 이제 본래 그대로 다 드러난 이 일 외에 무슨 일이 또 있다고 험하게 찾고 구하고 정신 나간 짓을 하겠는가? 그건 깨달은 사람이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떴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것은 시비가 끊어진 바탕에서 드러내는 것이니까 다른 차원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 말 배워가지고 마치 자기도 이것을 다 이해하고 소화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착각하면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대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에서 무슨 모자람이 있으며 이건 임재 스님 말이요. 부처님도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어떤 점을 닦고 보완한다는 것인가 못난 후학들이 잘 모르고 이들 여우와 도깨비들을 믿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근기가 높고 낮음이 있어가지고 방편설을 했다 이 말이야. 낮은 근기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어떤 가능성을 열어보이면서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실천해서 그것을 온몸으로 터득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고 최고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건너뛰다가 다 빠져 죽을 거니까 처음서부터 큰 다리를 만나서 아무 힘 안 들이고 걸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뭐 사다리도 없고 징검다리도 없는데 그걸 건너가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건너가지나. 잘못하다가는 다 중간에 빠져 죽는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지. 그러면 끝까지 잘 건너가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 받아들여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정성스럽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방편인 줄 알면서도 저버리지 말고 그대로 수용해가면서 끝을 보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아주 수승한 근기 전생서부터 복연이 많은 사람은 그런 것조차도 아무 상관없이 한 번에 그냥 다 해맞춰버리는 그런 어떤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것도 옳고 저런 것도 옳고 다 그런 건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 지금 부합되고 있는 건가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공부를 지어가다 보면은 저절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뭐 그렇게 되려고 욕심낸다고 되는 건가. 마음 비우고 차분하게 자기 시간을 보내면 되는데 사람들이 급하다 이 말이야. 빨리 해맞히려고 하니까 때 되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건 그렇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까지 얽어매어 말하기를 이치와 행이 서로 부합하고 친구의 삼업을 잘 보호하고 지켜야만 비로소 성불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은 봄날의 가랑비처럼 많다. 개정의 사막을 닦고 익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탐진치 삼독도 개정의 사막의 또 다른 모습인데 몰랐을 때는 탐진치고 그걸 돌이켜서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탐진치가 개정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개정이라 하는 것 자체도 다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탐진치도 허망한데 개정애인들 허망하지 않겠나. 싹 앞뒤 자취를 끊어가지고 본연의 어떤 입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것도 본래 없는 거죠. 그런 줄 알면 된 거지. 근데 그게 쉽질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임제스님이니까 이런 말을 해서 일깨워 줄 수 있는 것은 임제스님이 크게 눈을 뜨고 바탕을 열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가감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정신 나간 소리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손은 이런 건가 이럴란지는 몰라도 전부 다 점차적으로 닦아 들어가서 정성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참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경지에 들어간다. 아, 그 말이 맞지. 바로 경지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뜻을 이룬 것처럼 스스로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돼서 착착 드러난다 하면은 그걸 어떤 말을 믿어야 될란지 헷갈리다 이 말이야. 근데 대긍정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도 믿고 저렇게 얘기해도 믿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거기에다가 바탕을 두고 시비분별한다고요. 원리 그러니 크니 정리. 그 시비장단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는 공부가 덜 됐다는 얘기요. 앞뒤 시비가 다 끊어졌다는 얘기는 아주 무기공에 떨어져서 멍청하든지 아니면은 공부가 완벽하게 돼서 그런 것을 다 가려낼 수 있는 힘을 지녔든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시비가 끊어져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일부러 시비를 끊을 필요가 없죠. 본래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눈을 뜨면은 이제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건데 옛사람이 이르기를 길에서 도를 아는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 도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어째서 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었고 피차대치간에 다 아는 건데 군더더기 같은 소리를 자꾸 드러내서 뭐 할 것이냐. 그러므로 말하기를 만약 누구라도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하여지지 않고 도리요 수만 가지의 삿된 경계들이 다투어 생겨난다. 도는 닦고 익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본래 드러난 이 모습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해서 알고 모르고의 차별이 있을 뿐이지 알면은 닦고 증득할 바가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았는데 뭐 도를 찾고 구하고 정신 나간 짓 하겠어. 그냥 그러려니
한다 하는 그 말조차도 허망한 소리인 줄 알고, 근데 그것도 다 방편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야. 지혜의 칼을 뽑아들면 아무것도 없다. 지혜의 칼을 뽑아들 것도 본래 없는 거죠. 뭐 지혜가 무엇인지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지 지혜가 드러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지혜가 말은 지혜지 하지만 어떤 게 지혜인지 그걸 알 수가 있나? 밝은 것이 나타나기 전에 어두운 것이 밝아진다. 지혜라 하는 것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것이 태양보다 더 밝은 것이 있을 수 있겠나? 이 우주 전체로 봐서는 태양보다 더 밝은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은 없어요. 엄청나게 비추니까. 근데 그런 밝은 빛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까이 오면 우리는 다 눈이 멀거나 타 죽는다고. 우리를 생명을 살상하게 만드는 밝은 빛은 지혜가 아니요. 아무리 밝은 빛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이롭게 해야지 생명을 죽이는 그런 밝음은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밝음이 아니요. 진짜 밝음은 우리 육안의 밝다 어둡다 하는 밝음이 아니라고. 불법의 입장에서 비롯된 지혜로운 힘이라 하는 것은 밝고 어둠에 관계없다 이 말이오. 밝음이 오면은 다 밝음을 머금고 그보다 더 밝으니까 어둠이 와도 그것도 다 머금어서 칠흑보다 더 어둡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다 머금어서 시비, 앞뒤 시비를 다 끊어버릴 수 있는 큰 힘을 지녔기 때문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 하는 것은 귀신도 엿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또 옛사람이 말하기를 평상의 마음이 바로 도다라고 한 것이다. 평상심이 도다. 그러면 그 입장도 군더더기인데 평상심이라 하는 것도 분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별한 말에 불과한 건데 이미 평상심이 도다하기 전에 평상심이라 하는 바탕이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이루어져가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 따로 어떤 모습이 있어서 평상심이다 이런 도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관계없이 늘 그 입장 자체가 뭐 둘이 있을 수가 있나? 또 그 마음 그대로 살아있는 할아버지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뭐가 살아있는 할아버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더가 무엇을 찾느냐? 이 도락하는 것은 찾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락하는 당체는 그냥 일체처 일체시의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없이 다 드러나 있는 이 일에 무슨 일이 또 있다고 찾고 구하고 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도 방패이지. 보살행을 하는 그런 어떤 눈뜬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입장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오. 지금 바로 눈앞에 본문을 듣는 그 사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은 무의도인은 너무도 분명하고 결코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이대로가 도 아닌 것이 있을 수 없거늘 그대들이 만약 할아버지 부처님 이긴 조불과 다르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 설명을 할아버지 부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불 그냥 조사와 부처 이렇게 얘기하면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다만 이와 같이 보면 된다. 다만 이와 같이 보면 된다.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에 십여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모든 것을 그냥 여시여시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시인데 그 여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것이 근원에서 비롯된 어떤 일련의 일들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절대 평등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분수밖의 일이다. 그 허물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란지 깨닫기 전에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여 그르치지 말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순간순간의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이름하여 살아있는 활조라고 한다. 마음이 만약 다르면 성품과 형상이 다르게 되지만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품과 형상이 다르지 않다. 일체 모든 만법이 마음으로 인연해서 만들어지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은 이게 다 허물인 줄 알지만 그림자와 같은 거죠. 그림자도 본성을 의지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 마음 자리는 12분별이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천차만별이 12분별이 있다 한들 무슨 허물이 되겠느냐. 싹 자체를 끌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다 한들 또 그렇지 않다 한들 그 무슨 상관이 있겠나. 알고 모르고의 어떤 허물이 있을 뿐이지. 무엇이 순간순간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경계입니까? 언제든지 그렇지 순간순간 이 마음 다르고 저 마음 다르고 할 것이 있나? 선한 마음 따로 있고 악한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생이 분별하는 거지 근본 마음자리에 선악이라 하는 것은 다 허망한 어리석은 모습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건데 선악이 만들어져가지고 늘 우리가 모습을 지니고 쓰고 살다 보니까 12분별하는데 나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허망하게 시간 보내다가 떠날 때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생각 돌이켜서 근본을 밝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너희들도 부처다. 본성을 봐라. 어떻게 해야지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다 드러내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안목을 열고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만 가는 게 아니고 남도 갈 수 있게끔 계란내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간 갖고 있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대들이 물으려 하는 순간 벌써 달라져 버린 것이니 성품과 형상이 각각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능엄경 같은 데서도 보면 호련이 풍동했다. 이 세상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람이다.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바람이라 하는 것은 미세하고 미세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람으로 느껴지기까지는 도대체 몇 억급이 지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은 순간적으로 탁 바람이 불어지니까 아 이게 바람이구나 하고 느끼지만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요. 그게 시간과 공간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 만들어진 모습이 꿈틀거리는 게 지금 우리가 말로 꿈틀거린다고 표현하지만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 근데 그런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없이 생사유전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 그러면서 이 우주의 어떤 입장은 성주개공하고 또 만들어진 모습들은 생주인멸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생로병사한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입장 가운데 참다운 열반의 실상은 그거와 더불어 다 함께 하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완벽한 열반에 들어서 따로 뭐 찾고 구하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다. 이 자체가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꾸 찾고 구하고 어떤 신통을 구하는 것처럼 요술 마술을 아주 그냥 도우라고 생각하는지 거기 끄달린다 이 말이야. 혹세무민하고 혹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눈을 뜨고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원칙을 정해가지고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줘서 흔들리지 않게끔 중심 잘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흔들리지 않겠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또 분별하는데 그런 분별 앞뒤가 다 끊어질 정도로 12분별이 끊어질 정도 돼야지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런 12분별을 끊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시비해도 시비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 사람을 변명하는 소리 하는 것 같지만 하되 한 바 없이 하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경지는 도대체 어떤 경지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거지. 이건 본인이 직접 터득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해야지. 내가 아무리 말로 이렇다 저렇다 해봐야 말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하고 뭐 그 정도 선에서 살다 가는 기지 말할 건 뭐 있겠나. 나도 그것을 터득하고 여러분들도 터득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입장 전체를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밝혀가지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착각하지 말아라.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으며 이 다 허망하다 이 말이야. 또한 생멸이 성품도 없다. 그저 허망한 이름뿐이며 그 이름을 쓴 글자도 또한 텅 빈 것이다. 본래 마음자리라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거기서 인연되어진 모습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걸 차별해서 분별하고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이렇다 저렇다 사용하지만 알고 보면 다 그거 허망한 거다. 그대들은 이처럼 그 부질없는 이름을 진실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매우 잘못된 것이다. 마음 하니까 마음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 마음 하는 순간에 다 그 탐진치 삼독이라든지 번뇌 망상이 녹아 없어져야 되는데 마음 하는 그것 자체가 탐진치고 번뇌 망상인데 아르마리인데 그거 어떡할 거냐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말을 해야지 이해를 하고 이해를 도와야지 깨달음에 나아가고 깨달음에 나아가서 또 깨달음을 눈열어야지 시비가 끊어지고 하는 것은 그 차제 아닙니까? 맞다. 차제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차제를 겪은 나머지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도 있고 차제를 겪지 않은 것처럼 깨달은 사람도 있는데 알고 보면 다 겪었다. 부처님도 과거 전생에 윤회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건 다 방편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방편인 줄 알면은 됐지 시비는 뭐하러 하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설사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의지해서 변화한 경계들이다. 뭘 의지해서 경계한 거요? 일체 유심조니까 마음을 빗대서 마음의 그림자지 전체가 다 우주 삼라만상이 마음을 여의고 변화해서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듯이 인과에 의해서 연기하는 것뿐인데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변하고 사라지느냐 하는 그 차별만 있지 그러나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고 그것은 시공을 초월해 있지만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이 늘 여여부동하다 말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다 하지만 본래 움직임이 없는 것을 움직임이 없다 하는 것도 허물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게 설명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분별할 뿐이요. 이른바 보리의 의지와 열반의 의지와 해탈의 의지와 세 가지 불신의 의지와 경계와 지혜의 의지와 보살의 의지와 부처의 의지 등이다. 이제 분별해서 뭐 의지 뭐 얘기했는데 거기에 의지해서 이런 분별심이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 방편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면은 다 이름뿐이고 허망한 거지 말할 건 뭐 있겠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허망하고 이름뿐이고 허망하다 하면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 아니오.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해놓고 우리들은 믿으라 하는 거요. 이런 얘기지만 믿으라 하는 말은 그 말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라 하는 게 아니고 근본 실상을 눈떠서 깨달음에 즉한 그 입장에서 믿음이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터득해야지 이거 믿어라 한다고 홀딱 빠져가지고 믿는 그런 것은 어리석은 거지. 그렇다고 안 믿으면 그 자리에 못 나가는데 그걸 거부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은 그 아류에서 못 벗어나는 거고 늘 그런 건데 그 자체가 헐떡거리는 거하고 별발 다름이 없다 이 말이야. 늘 중생이라 하는 것은 헐떡거리다가 볼장 다 보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시대 신바 없이 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다 이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육체를 신다 이런 어떤 입장으로 받아들일 거니까 뭘 신은지 그 까닭을 모르니까 내려놔라 이래도 못 내려놓는다 이 말이야. 조주 스님이 내려놔라 하니까 못 내려놓으니까 그러면 짊어지고 가라 이런 데서 그 깨달았다 하는 말이 있듯이 쉽지 않은 거야. 그대들은 의지하여 변한 국토에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전체가 국토 아닌 것이 없건을 변한 모습 속에서 무엇을 찾고 구하느냐. 본래는 변질된 것도 없지만 변질되어진 모습 속에서 찾고 구해봐야 또 다른 변질만 드러날 뿐이지 근본은 알 수가 없다. 점점 멀어진다. 삼승 12분교마저도 대승, 소승, 중승, 뭐 성문영각, 보살승 또 12분교 부처님 말씀 전체를 다 통틀어서 모두가 똥을 닦아낸 휴지다. 그런 것들이 마음의 또 다른 모습을 그려낸 그림자에 불과한 소식이지 진실은 아니다. 진실도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진실이냐? 도 입장에서는 깨달아라. 도를 터득할 적에 어떤 것이 허망한 건지 진실된 건지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눈을 뜨게 된다.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부처님 말씀도 다 똥 닦는 휴지인데 그런데 끄달려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 불교를 비방하는 소리를 선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고 분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사람들 따라서 모르니까. 근데 도를 아는 사람들은 시비가 끊어졌으니까 참 말 시원시원하게 잘한다. 그래 저렇게 얘기해야지 근원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놔두는 거지. 말만 가르치고 그 배움에 입각해서 그대로 실천하게 만들면 꼭두각시 되게 만드는 거지 자기 주인공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거요? 그래 뭐 다 맞고 다 틀린다 한들 어떡하겠나. 인연 있으면 눈 여는 거고 인연 없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눈 열지 못하는 거고 그런 긴데. 부처란 헛개비로 나타난 몸이며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락하는 어떤 입장은 다 헛개비다 이 말이야. 허망한 소리다. 근원을 알고 보면은 근원을 모를 적에는 부처님 하면은 아이고 우상이든 뭐든 우리가 공경해야 될 최고의 존칭을 써서 받들어 모셔야 될 그런 어떤 위인이고 또 그분이 가르침이라 하면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똥 닦는 휴지라 하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 이 망발하지 말아라.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스스로 하신다 하면 몰라도 네가 부처를 어떻게 한다고 험하게 그따위 소리 하냐 이렇게 하고 시비하면 싸울 뿐이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으니까 임재스님이 드러내놓고 시비를 한다 이 말이야. 허망한데 빠져가지고 정신나간 시간 보내는 사람들한테 넉나간 짓 그만하고 근본을 바로 찔러서 눈을 떠라. 뭐 허망한데 자꾸 이리저리 끄달려가지고 정신없는 짓 하느냐. 돈은 알고 모르는 그 가운데 함께하는 건데 조사란 늙은 비구인데 그대들이 어머니가 낳아주신 진짜 몸이 있지 않는가. 그대들이 만약 부처를 구하면 부처라는 마군에게 붙잡히고 부처를 구하면 부처는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스스로 부처인 줄 알면은 증명하는 거지만 모르고 자꾸 쫓아다니면서 부처를 구하면은 마구니한테 사로잡히는 꼴이다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조사를 구하면 조사라는 마구니에 묶이게 된다. 그대들이 만약 구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가 고통이니 아무런 일도 없느니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한다 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쓰고 있는 이 속의 일인데 찾고 구해서 얻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까닭이 있어서 방편을 열은 거고 한 생각 들켜서 근원을 보니까 그것이 방편인 줄 아는 순간에 아 내려놓고 쫓아 본래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뭘 또 내려놓고 말고 하겠어. 짊어질 것도 없는데. 어떤 머리 깎은 비구가 있어서 학인들을 향해 말하기를 부처님은 최고 궁극적인 경지이니
3대 아성지급 동안 수행하여 그 결과가 다 채워져서 비로소 도를 이룬 것이다 라고 한다. 교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실제로 그 말이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30 이상 80종으로 갖출 때까지는 내 겁을 윤회해서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물은 부처인데 그냥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틀려먹었다. 부처님도 저렇게 참 뼈저리게 공부해서 됐지만 나같이 때 많이 묻어있고 엄만이 진 중생이 그 말씀만 전해 듣는 것만 하더라도 감지덕지지 언감생신 뭐 부처 되려고 도를 닦어? 허망한 소리 안 해야 된다. 너는 싹수부터가 안 되는 것이니까 아무리 해봐야 안 돼. 안 되는 걸 왜 네가 하려고 하노? 스스로 그런 생각하고 남도 또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그런 말을 하면은 혹 하고 거기 빠지면은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할 사람 따라다니라는지는 알 수 없어도 그런 자신감 없어지는 것 자체가 비루한 건데 그건 역행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처다. 부처님도 중생 일체 중생이 다 불성지니고 있고 본래 부처라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 말에 또 나가 떨어져가지고 자기를 높이면은 그것 또한 허망한 거야. 그러니까 안목을 열어서 아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빙빙 돌았구나. 먼 길을 그렇게 돌아가지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말씀하셨구나. 한마디면 되는 걸. 도를 배우는 벗들이요. 그대들이 만약 부처를 최고의 궁극적인 경지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80년 후에 구시나가라 성의 사라상수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돌아가셨겠는가. 최고의 궁극적인 경지는 영생불멸해야지 왜 잠시 그렇게 80년 살다가 열반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입장이었겠는가. 그런 도리 아니지 않느냐. 아, 진리라 하는 것은 만들어진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고 없어지지 않고 영생불멸한 건데 부처라고 하는 것은 80년 생애를 살다 갔는데 이걸 궁극적인 거라고 얘기하면 되겠나? 그렇지만 부처님은 내 몸뚱아리 이거 다 허망한 거다. 그렇지만 내 몸 안에 허망하지 않는 것이 자리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가 6년 고행 끝에 이걸 깨달았고 일체 중생이 다 그걸 지니고 있는 줄 알고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게 곤선해서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고 그런 공부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 것들이 뒤에 이제 불교도 되고 불법을 깨달으려고 하는 수행자가 돼서 참 근본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크게 주고받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입장에서 아주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궁극적인 입장을 드러내서 굉장한 어떤 표현을 쓰면은 혹 하고 빠져가지고 이야 감흥할란지 알 수 없지. 근데 딱딱한 소리하고 부처 별거 있나? 임재스님은 지금 막 부처님 말씀까지도 똥 닦는 휴지로 그죠 경전을 그렇게 비유를 했으니까 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임재스님이 부처님보다 높다는 얘기요. 업을 받는 것도 겁을 안 내고 저런 소리 하는 거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을 규명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입장도 얘기하지만 남들로 하여금 허망한 데 빠져서 정신 나간 시간 보내서는 안 된다. 급하고 바쁘다. 빨리 올바른 가치를 눈 떠가지고 허망한 데 사로잡히지 말아라 하는 어떤 입장이지 부처를 능멸하고 깎아내리려고 이런 말을 했겠어. 그렇다고 축혀세우면 거기 빠져가지고 공부 못할 끼고 깎아내리면 또 시비분별해서 공부 못하는 끼고 인연 있으면은 이래도 눈뜨고 저래도 눈뜨겠지만 이거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리고 부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부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화두 의심을 하도록 유도를 한 것이 참선인데
우리들의 생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라. 80년 살다 가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은 중생의 모습과 부처님의 모습이 나고 죽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야. 살다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뭘 깨달았느냐 도대체. 그대들은 30 이상과 80정호가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륜성황도 마땅히 열애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환영이고 헛개비임을 분명히 알리라. 30 이상 80종호를 지닌 부처님은 환이다 이 말이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그런 참 인연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서 많은 참 주옥 같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도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정리하고 깨달음으로 이끌었지만 그 말씀이든 몸뚱아리든 다 허망한 줄 알아야 된다. 궁극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옛사람이 이르기를 열애가 갖추신 몸의 모습은 열애가 갖추신 몸 그러니까 그 금강경에도 보면은 열애라고도 하고 세존이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입장을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경우는 마음이라고도 하지만 열애가 갖추신 몸의 모습은 그 세상에 출현하신 30 이상 80종으로 갖춘 분은 세존이라고 그래. 그 열애라 하는 것은 오구감이 늘 그렇다 이 말이야. 오구감이 본래 없는 것이 그 부처님이 참다운 실상인데 가는 모습도 없고 오는 모습도 없어. 늘 그러해서 참다운 실상만 드러나 있을 뿐인데 실상이라 하는 말 자체가 허상을 말하는 것인지를 몰라도 근본은 아냐 모르냐 하는 그 차이는 야기하다 이 말이오. 열애가 갖추신 몸의 모습은 세상의 인정을 따른 것이다. 세상 사람이 있어서 방편으로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서 열애는 이렇다 하는 어떤 인정에 따라서 참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단견을 갖게 될까봐 염려하시오. 그러니까 또 모양이 없다 하면 단견에 빠져가지고 모양 없다 하고 단견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옳은 어떤 입장으로 삼아버릴까비 방편으로 세운 헛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 중생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저런 모습을 세워놓고 약으로 병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다. 30 이상은 거짓 이름이고 80종호도 헛소리다. 30 이상 80종호라 하는 것 자체가 이 선에서는 이렇게 깎아내린다 이 말이요. 교는 이게 아니요.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기 위해서 몇 겁 몇 생을 수행을 해서 그런 모습을 갖추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는지는 몰라도 선의 입장에서는 군더더기 같은 소리다. 그런 허망한 소리 하지 말아라. 30 이상 80종호를 부처라 한다 하면은 그거는 몽둥이로 때려주기도 좋을 소리지 그런 허망한 소리 하는 걸 믿지 마라. 이렇게 하려는지 알 수 없지. 부처라 하는 것은 30 이상 커녕 한 상호도 없어. 상이 없어야 되지. 보살도 상이 없이 공부하는데 부처는 더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중생을 위해서 30 이상 80종호를 놔두셨다. 왜?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안 보이는 모습을 믿으락 하면 누가 믿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으락 해야지 앞에서 눈앞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신통을 선보이고 막 이래야지 혹세무민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정상적인 것을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눈을 못 갖췄다 이 말이야. 그냥 허망한 줄 알면서도 허망한 모습으로 이끌어서 진정한 참다운 실상을 보게 하기 위한 비유와 방편을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깨달음으로 인도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몸이란 깨달음의 본체가 아니며 형상 없음이 진실한 형상이다 라고 하였다. 이 몸은 허망한 거고 진짜 배기는 형상이 없다. 부처라 하는 것은 이름이 부처지 형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형상 없는 것을 믿으라 하면 누가 믿겠냐. 그러니까 30 이상 80종을 놔둬가지고 믿지 말으라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인연을 드러내야지 가르침이 통한다 이 말이야. 중생이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세상에 부처님 나오시는 모습을 함께 할 수 있으면은 그만한 복연이 있는 거고, 부처님 가르침만이라도 세상에 있어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부처님 가르침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면 암흑과 같은 세상인데 어떻게 해야지 깨달음을 눈뜨고 참 부처 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종교적이니까 야 꼬우는 소리 또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려는지 알 수 없어. 스님이 얘기해놓고 스님이 장구치고 북치고 다 결론 내리고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오 이렇게 하려는지 몰라도 어떡하기는 어떡해. 뭐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잠자는 거지 수가 있나. 그렇지만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공부할 적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고 난 뒤에는 지만 하고 건너가고 끝나고 말 건가. 남도 건너가고 싶어서 아우성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옛날 나를 봐라. 그렇게 참 헐떡거리고 정신없을 때 모습이 뒤돌아보니까 또 있지 않냐. 저 사람을 외면하고 어떻게 나 혼자 길 가냐. 보살이 돼서 저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원력을 세워라. 그리고 함께 동참해라. 동사섭해라. 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요. 네 혼자 부처될래. 그걸로 끝낼래. 전체는 다 헐떡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난 사람이 벗어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방편을 잘 사용해서 바로 얘기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빙빙 돌리더라도 알아먹을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된 수단으로 이끄는 것이 진정으로 잘하는 겁니다. 본래 제도해야 될, 구제해야 될 중생은 없어. 근데 한 생각 돌이켜보면 중생이 그냥 꽉 차서 우글우글해. 그럼 어떤 말이 맞는 거요? 한편으로는 본래 중생이 없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생 구제할 중생들이 막 우글우글하다 하고 뭐야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요? 뭐요? 어떤 게 맞는 거요? 동그라미를 어디다 쳐야 됩니까? 모르지 용산이가 쳐줄란지.